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보는 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콩의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콩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음식과 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 들이 우리의 중요한 식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요. 콩을 나물로 키워 먹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속담과 이야기의 소재 속에 바로 이 콩이 등장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족과 바로 이 콩은 오랜 세월을 함께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던 것도 바로 이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콩을 표현한 단어는 콩숙, 콩두, 콩태와 같은 이렇게 한자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숙이라든지 백두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의 고유의 단어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 대두를 콩이라고 발음한다라고 하는 얘기라든지, 공숙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이 두나 숙과 같은 재래에 써왔었던 콩을 의미하는 한자 단어 대신에 바로 콩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이라고 발음을 했다가 이것이 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우리말 콩이 되는 것이죠. 토종 콩의 종류는 이 우리 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발상지가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수많은 종류의 토종 콩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요. 문화와 언어 특성을 갖고 있는 콩 이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껍질 무늬나 모양에 따라서 아주까리 콩, 오리, 알태, 선비자비 콩, 쥐눈이 콩, 한아가리 콩, 수박태, 남태기 콩, 푸르대 콩, 밤콩, 좋은콩 등또 지명에 따라서는 뭐 부석태, 장단콩, 갑산태, 청산태, 정선콩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 되겠고요. 꼬투리의 형태나 파종 시기에 따라서도 이런 다양한 콩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양잡록에도 바로 이런 다양한 콩의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반도의 콩이 그럼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느냐? 이미 이 신석기 시대에서도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한반도 전역에서 이 콩이 재배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이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벼농사가 보편화되게 되면서 곡물 재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밭작물로서는 이 콩이 전역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콩뿐만 아니라 팥이라든지 녹두라든지 동부와 같은 종들도 선택적으로 재배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기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 보리와 함께 콩이 재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벼농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전의 조피수수와 같이 열량이 적은 작물을 대신하게 되면서 결국 청동기 시대의 경제적인 비약적 발전의 토대가 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보리와 콩 쌀의 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콩 혹은 팥과 관련되는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트린다 뭐 이런 말.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손해를 보는 얘기가 되겠죠. 콩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쑥맥이라고 그러죠. 즉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 콩한 알도 나눠 먹는다. 이런 정겨운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콩반 알에도 남의 목 지어져 있다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 한다라든지,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 씌운다라든지, 이런 말들과 같은 다양한 속담들이 전해오는 것도 우리 문화와 콩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이 발효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에, 바로 이 메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콩을 씻어 불려가지고 삶아서 이를 찢고 형틀을 만들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결국 띄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요. 자, 그러기 위한 메주 틀이 이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에 메주를 매달아서 이 발효시키는, 띄우는 과정들, 이게 예전에 우리의 방 안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메주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소위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던 장이 바로 이 콩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메주와 장의 역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띄우는 바로 이 장을 담그는 것이 독인데, 이 장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균이 아닌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이 장맛을 좌우하는 근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버섯 모양을 이렇게 항아리에 거꾸로 붙여서 나쁜 균이 발효되지 않도록,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원을 담았던 것도 바로 이런 발효식품인 장이 결국 우리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두부로서, 사실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고려 말 무렵부터 원으로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력한 설이 되겠고요. 이 과정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콩을 불려가지고 거르고 끓이고 간수를 넣어서 굳혀서 눌러서 결국은 이렇게 두부가 제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두부에서 수분을 빼는 두부 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민속화에서도 두부에서 이렇게 수분을 빼는 두부 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과정들이 이제는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이제 제품으로 우리가 사 먹게 마련이나, 이 두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많은 식품 중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종 때에는 명나라로 두부 제조 기술이 거꾸로 전해졌다고 할 정도로 이미 조선시대에는 가공 기술이 대단히 발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부가 유입된 이래로 명칭 자체가 두부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여졌고, 이와 별도로는 포라는 성명도 같이 사용되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이 그만큼 중요하고 콩 농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콩을 더 많이 심자, 이런 포스터들이 이를 통해서 콩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엿볼 수 있고요. 콩은 한국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곡물로서 오곡 중에 하나로 예로부터 자리 잡아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을 파종해서 수확, 탈곡, 가공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콩 알에서 이를 털어내는 탈곡 과정에서 사용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도리깨였죠. 그래서 이 도리깨가 이렇게 서로 간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다 보니까 미녀 속에서도 이 도리깨질이 많이 응해야 응해야 넘어간다 응해야 여기 때리고 응해야 저기 때리고 응해야 또 넘어간다 응해야 저 산에 응해야 비 묻어온다 응해야 때리라 때리라
응해야 때리라 때리라 응해야 여기 저기 응해야 또 넘어간다 응해야 넘어간다 응해야 때리라 때리라 응해야 바쁘구나 응해야 뒷방울 듣는다 응해야 능해야 응해야 잘 또 한다 응해야 잘 또 한다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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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럭저럭 응해야 다 해간다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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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탈곡된 콩알이다 보니까 전래 동화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콩쥐 팥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말에 콩팔러 간다라든지 콩밥 먹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콩밥 먹는다고 얘기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쑥맥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쑥은 콩이고 맥은 보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못난 사람을 빗대는 말로 사용됐기도 했고요.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말도 그래서 결국 분란이 일어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가루가 되는 것을 빗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